내일은 다시 비가 내립니다. 아침에 서해안 지역부터 시작돼 낮이 되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. 지난번 내려던 비처럼 가을 비치고는 꽤 강하게 오겠고 일부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. 비는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는데요. 그 사이 중서부 지역은 30에서 80mm, 경북 내륙과 전북 지역도 20에서 60mm 안팎으로 적지 않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. 비가 오기 전까지 일부 중부 내륙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지겠습니다. 서울의 한낮 기온은 12도로 오늘보다 내려가겠고요. 남부지방도 오늘보다 기온이 낮겠고 비가 내리면서 조금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. 비는 월요일 낮에 그치겠습니다. 비가 그치면 다시 초겨울 추위가 밀려옵니다. 수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